형용사처럼 쓰인 수부정사입니다. 자, 형용사처럼 쓰이는 겁니다. 형용사. 수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요, 의미를 이렇게 뭐뭐뭐 하는, 뭐뭐 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뭐뭐뭐 하는, 뭐뭐 할, 명사,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뭐뭐뭐 하는 명사 얘기죠. 뭐뭐뭐 할 명사,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얘가 명사 꾸며주고 있잖아,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뭐 하는, 뭐뭐 할 명사 이 얘기죠. 맞아,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결국은 형용사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친구는 뭐 형용사 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의 뒤에 옵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앞에 오지 않고요, 명사 뒤에 옵니다. 왜 뒤에 오냐면 얘는 길어요. 길다. 부정사는 길기 때문에 명사 앞에 오지 않고 뒤에서 꾸며줍니다. 예문 봅니다. It's time to go to bed. 잠자러 갈 시간. 이렇게 하면 되죠. 잠잘 시간. 맞죠? 잠잘 시간. 맞죠? 이렇게. Something to tell you. 말할 것. 말할 것. 맞죠? 말할 것. 되겠습니다. Think b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함으로 대명사, 형용사, 투부정사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형태로 씁니다. 부사를 쓸 경우는 부사가 여기 옵니다. 부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omething. 자, 부사입니다. very. 부사입니다. very가 부사야. very hot. 형용사입니다. to drink.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형용사가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아, 얘입니다. 자, 부사가 누구죠? 부사는 very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는 반드시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가 나오고요. 투부정사 나오고요. 어떻게 나온다? 여기 전치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는 이 전치사의 원래는 목적어였다. 원래 자리입니다. 원래 자리가 여기였어요. 원래. 원래 명사는 전치사 뒤에 와야 됐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잘 보세요. Old man. 나이 드신 분께서는요. Need someone. 누군가 필요하다. 말할 사람이죠. 말할 사람. 알겠습니까? 말할 사람. 요거 어떻게 뜻한다? 말할. 사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 그죠? 이거 뭐냐? 놀 이런 얘기. 놀 친구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talk to some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talk to someone 원래는 이겁니다. someone이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야? play with 뭐야? friends 이런 거죠. Talk to someone, play with friends. 전치사가 누구라고요? 얘네 전치사입니다. To나 with가 뭐다? 전치사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사, 자,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죠.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부정사죠?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1번, 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오는데, 그 앞에, 뭐가 올 수 있다?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이 투부정사는 의미가 뭐다?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경우는 명사 뒤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오는데 그 투부정사 앞에 어떤 말 들어올 수 있어요? 부사도 올 수 있고요. 형용사도 올 수 있고요. 투부정사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경우는요. 명사가 있는데요. 뒤에 투부정사가 오고 전치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전치사가 왔는데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원래 여기에 있던 명사가 여기 있던 명사가 여기로 간 겁니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얘가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 something to it. 이거죠? 1번은 얘는 이겁니다. 2번 예보겠습니다. 2번 얘는요? 아까 얘기했죠? something very cold to drink.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a house to live in. 이니 뭐다? 접수사예요. 자, 얘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to live in a house입니다. 원래 이 house가 전치사 뒤에 오는 거였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적을 시간 일단 드리겠습니다. 못 적은 거 적으시고요. 문제 가보겠습니다. 문제.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갑니다. 문제. 어법상 바르게 고칩시오. A, B, C. 이는 A부터 보겠습니다. A. 투, 이거는 뭐죠? 미제트가 아니고 투 미제트죠. 투 미제트. 뜻이 어떻게 되는지? 방문할. 방문할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문할 곳. 글씨를 좀 작게 적어요. 그래야지 다 쓸 수 있어. 그렇죠. 투톡입니다. 투토크. 그죠? 이거는 말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to sit on이에요, on. 왜 on이죠? sit on a chair니까. 의자 위에 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on을 쓰는 거죠. it 되겠습니다. to it with. with죠? with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with. 그죠? 왜냐면 it with a fork. a fork. 그죠? 이거는 사용하여. 이런 얘기죠. 또는 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포크를 사용해서 포크를 가지고 먹는 거니까 위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개 했죠? 두 개. 그죠? 수고하셨습니다.